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마지막 슈퍼스타 뺐습니다. 사실 한 달 사이에 좀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이제 좀 많이 안타까운 소식이 2021년 1월 6일부터 개발 운영사가 기존에 있던 크랩에서 이제 마이네스 게임즈로 이제 바뀌는데 마이네스 평판이 많이 안 좋아요. 섭종을 때리는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거의 무덤이다시피 해가지고 장례식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 찍는 이유 조금은 그래도 희망을 거니까 희망이 있으니까 그래도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저희 게임 아직 정상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절망감이 있을 수는 없겠죠. 2021년 마지막 슈퍼스타 패스 어쩌면 마지막 2차 로테이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달이 될 수도 있겠지만 슈퍼스타 패스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가챠는 2021년 마지막 가챠인 26차 슈퍼스타 패스입니다. SR로는 코토리, 시즈쿠 이렇게 두 명이 나왔고요. UR로는 마리하고 아유무가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마리하고 미아를 예측을 했었는데 좀 약간 다르게 나왔네요. 이렇게 되면 다음 달은 일단은 미아랑 란주가 나올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어차피 그 둘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카드를 한 장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SR부터입니다. 꽁러브로 접근 중 액티브 속성 카드 타입 미나미 코토리입니다. 각성전 상태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호빵을 먹는 모습이죠. 각성 후 상태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 의상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네, 여기 치마 쪽에는 뮤즈 마크도 이렇게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대충 스펙은 이제 체력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만 설명해 드리고요. 다음 LLL Love the Life We Live 쿨 속성 SK 타입 오사카 시조크입니다. 각성전 상태는 이제 눈으로 이제 토끼를 만든 시조크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각성 후 상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상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개인적으로 그 LLL 의상도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드는 의상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는 좀 뽑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일단 과금이 아니다 보니까 언젠간 뽑히겠는데 빠르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스펙은 이제 어필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스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SR 두 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UR 하나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UR입니다. 매력적인 궤도마리 표성 볼테이지 타입 오하라 마리입니다. 각성전 상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누가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렸더라고요. 스틱이 있으니까 차에 예전 보통은 땄을 것이다 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각성 후 상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상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약간 궤도라는 이제 이름에서도 보이듯이 이제 거축에 맞춰서 의상도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펙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필이 13,799, 체력이 7,740, 테크닉은 12,117입니다. 라이브 특킬은 33% 확률로 같은 작전 멤버의 5노트 동안에 어필 7.6% 증가. 패시브 개성은 같은 작전 멤버의 기본 어필 7%, 기본 테크닉 3.5% 증가. 라이브 개성은 어필 찬스에 성공할 경우 50% 확률로 같은 작전 멤버의 5노트 동안에 어필이 8.6%가 증가를 합니다. 자,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라이브 특기와 이제 라이브 개성 스킬은 이제 특수 효과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증가 효과보다 계산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특수 효과를 가지고 있는 스킬 자체가 좀 더 좋다고 일단은 평가를 하고는 있는데 이제 제가 이런 카드 자체가 없어가지고 지금 연구 자체를 안 해본지라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연산식 자체가 후반에 이제 계산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필 증가 효과는 더 좋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문제를 하나씩 살펴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스탯이 많이 아쉽습니다. 볼티지 타입입니다. 볼티지 타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체력이 6000 이하예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4000대가 요즘 대부분인데 많아야 5000이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천인 후반대죠. 최천대 후반이기 때문에 다른 거에서 스탯이 손해를 봤죠. 전반적으로 총합 점수는 높다 하더라도 테크닉에서 많이 이제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스탯 부분에서는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스킬 셋 자체도 어필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필도 어필이지만 다른 스킬 같은 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이제 메타에 좀 어울린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어필력만 따지면 같은 작전 멤버가 순간적으로 23.2%가 올라갔는데 사실 상급 난이도 같은 일반적인 이제 곡에서 사용할 때는 못 씁니다. 솔직히 23% 정도 하면 이미 기대감만 6만이 넘어가요. 근데 제한선이 5만이다 보니까 사실 성능 발휘가 너무 어렵고요. 그렇다고 상급 플러스 이상의 난이도, 상급 플러스 챌린지 난이도 같은 경우에도 활용처가 생각보다 없어요. 지금 퓨어 곡 자체가 아우저랑 점핑 하트 하나인데 이게 초창기에 들어왔거든요. 상급 플러스가 생긴 정말 초창기에 들어오고 그 이후에 퓨어 곡이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활용도가 다른 카드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아무리 연산식 자체가 좋아서 이거를 활용하면 초반에 이제 사용하신 유비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괜찮을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어필 자체가 높기 때문에 기대값이 높거든요. 하지만 이게 연산식 자체도 많이 어렵고요. 아직까지 지금 현재 나온 게 많이 없는 데다가 어필 자체에 몰려있다 보니까 아무리 유비 입장에서는 이걸 쓰기에는 많이 연구가 필요해요.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스킬이다 보니까 유비분들 입장에서 뽑아도 좋은데 쓰면 어려운 위치가 애매한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여러모로 아쉬운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여러 곡들만의 이제 곡 대회 짜신 분들이라면 이거를 한 번쯤은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아무 생각 없이는 이 카드 넣으면 좀 많이 뒤늦수가 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매혹적인 궤도 마리 오하라 마리였습니다. 자, 다음 거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축복의 등불 표소성 볼티지 타입 우에하라 아이움입니다. 아까 봤던 궤도 마리 카드왕 이제 똑같은 속성에 똑같은 타입이네요. 일단 각성전 상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각성 후 상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계절에 맞춰서 이제 카드 자체도 그 분위기 맞게 이제 의상이랑 이제 배경 같은 걸 많이 참고해서 넣은 것 같아요. 자, 의상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야, 잘 뽑았는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거 둘 다 잘 뽑은 것 같아요. 이게 각자 캐릭터만의 이제 느낌을 많이 살려가지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스탯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필은 14,472, 체력은 5,721, 테크닉 13,464입니다. 라이브 특기는 이제 33% 확률로 자기 어필에 42%만의 볼티지 획득. 패시브 개성은 같은 작전 멤버의 기본 어필 7%, 기본 테크닉 3.5% 증가. 라이브 개성은 자기 어필을 할 경우 50% 확률로 자기 어필에 15%만큼의 볼티지가 획득하게 됩니다. 일단은 퓨어 자체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이 카드가 지금 이제 아이무랑 이제 마리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퓨어 딜러가 사실 많이 부실했어요. 이제 좀 활용을 했었던 카드 중에 21년 5월쯤에 나왔던 통상 리나, 작년에 나왔던 1차 페스티카 등 이런 카드를 많이 활용했는데 사실 다른 속성들에 비해서 많이 부실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정말 간만에 나온 퓨어 속성 딜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탯 자체도 굉장히 좋습니다. 약간 스탯 자체로 봤을 경우에는 기존에 나왔던 하나마루랑 카난 같은 이런
이런 영티어드 카드보다 좀 더 동일하거나 앞선 수준을 보이고 있어요. 카항보다는 높고 하나마루랑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자기 어플의 경우는 이제 50% 확률로 이제 발동을 하는데 기존에 나왔던 카드들의 확률이 생각하면 좀 확률 자체는 높은데 수치는 약간 낮습니다. 수치는 약간 낮음에도 불구하고 스킬이 터질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성능 자체로 봤을 때는 다른 카드에 비해서는 좀 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리에 비해서는 이제 다른 특징도 있죠. 볼테지 같은 경우에는 5만 점이라는 맥댐과 이제 별개로 이제 점수가 계속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자체로만 봤을 때는 상급 난이도 기준에 따졌을 때는 효과가 좀 더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좀 많이 메타에 비해서는 좀 많이 아쉽죠. 예전 같으면 사실 이 카드는 0티어가 맞아요. 예전 분위기랑 맞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많은 SP 요원들이 많기 때문에 상급 같은 경우는 거기로 이제 운영하신 분들이 많고요. 상급 플러스 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적폐 카드가 많아요. 이미 크리티컬을 높이거나 아니면 어필을 올리거나 아니면 듀얼콜로 해서 올리거나 그런 카드가 많기 때문에 사실 토템력도 토템으로 쓰기도 쓸 수도 없어요.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정말 순수하게 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한 메타를 지금 현재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자체는 이제 속성이 현재 퓨어 속성만 있는데 퓨어 속성 이외이죠. 스마일, 쿨, 액티브, 내추럴, 엘레강트 이 속성들을 다 쓸지는 의문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상급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곱 자체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도 많이 어렵고요. 이제 하지만 성능 자체는 일단 좋죠. 성능 자체는 일단 볼티지 획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맥댐도 피할 수 있고요. 이제 순수 스탯도 좋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향후에 이제 좀 더 높은 난이도에 이제 곡들이 나오면 이 카드의 활용도는 좀 더 높아질 수 있지만 지금은 약간 메타에 적응되지 못한 카드라고 현재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좀 높게 평가를 일단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많이 아쉽네요. 사실 아이무랑 마리가 같은 속성 같은 타입으로 나와가지고 약간 비교가 돼버리는데 저도 약간 타입만이라도 아니면 속성만이라도 바꿔줬으면 이런 게 좀 피할 수 있었지 않았나 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축복의 등불 의아라 아이유무까지 설명드렸고요. 이상으로 UR 2장, SR 2장에 대한 카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츠 확률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왔던 신규 UR이죠. 아이유무하고 마리는 0.5%에서 1%고요. 신규 SR인 이제 시즈쿠랑 코토리는 1%씩에서 2%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54종의 패스 카드의 경우에는 0.01%씩에서 1.134%. 이로써 이번 패스 확률은 2.134%입니다. 나머지 통사 확률은 2.866%입니다. 본 서비스에서 40회 총 2,000개를 지를 예정이고요. 목표는 좀 색다르게 이번에는 픽업 UR로 초점을 두고 한번 가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서비스에서 40회 가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지금 파일이 깨졌습니다. 이게 뭐가 뭘 만졌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파일이 깨져버려가지고 이거 좀 난감하네요. 상황이 어떻게 해야지. 나는 이전에 있던 걸 설명드리자면 어떻게 설명해야지 이거. 일단은 제가 일단 말씀드리면 일단 여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노점이가 나왔고 앞에 같은 경우에는 통상카드만 두 장 나왔어요. 마키하고 우미가 나왔는데 이건 좀 이거 깨져버려가지고 어떡하지. 일단은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솔직하게 이렇게 됐든 저도 몰라가지고 일단은 마저 합시다. 잠깐만 이거 이런 경우는 처음이어가지고 당황스럽네. 일단은 마저 하겠습니다. 마지막 거 이거 좀 손을 볼게요. 제가 다음 영상 하기 전에 짜증나. 아까 거 안 했어 했으면 3연속인데 아까 거 안 깨졌으면 3연속인데 파일이 깨져버려가지고 이거 일단은 누를게요. 혹시 깨질 수도 있으니까 좀 미루다가 그러면 안 되잖아. 자, 일단 보겠습니다. 1, 2번 오케이. 5번 8번 10번
1, 2번 보고 바로 스킵할게요. 안전을 위해서. 일단은 마키 다음. 트릭 오브 트릭? 누구야? 린! 린입니다. 린이 나왔고, 뒤에는 세츠나, 루비, 그 다음에 에리가 나왔네요. 그리고 6월은 린이 나왔습니다. 이거 살았겠지? 이거 제발 살아야 되는데. 일단은 가챠 결과 보겠습니다. 빨리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가챠 결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영상이 깨져버려가지고요, 1000개분의 영상이 잘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떻게 이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나온 대로 일단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건 맞으니까 이 점 이제 양해 부탁드리고 제가 다음 영상까지 최대한 알아가지고 좀 수정을 고쳐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당황스러워요 지금. 일단은 픽업 자체는 한 장도 없죠. 어쨌습니다. 이런 적은 정말 오랜만이네요. 픽업은 없고 통상만 4장이 나왔습니다. 통상 UR로 이제 우미, 노조미, 그 다음에 마키, 그 다음에 린, 뮤즈만 4장이 나왔습니다. 참 이런 경우도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아유무랑 마리 이번에 뽑으실 분들은 영상 참고하셔서 이제 가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21년에 보여드렸던 12번의 스코스타 패스 전부 다 보여드렸습니다. 아마 다음 달 아니면 이번 달에 이제 2차 로테이션이 마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미아랑 란주가 다음 달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아니면 이제 3차 로테이션으로 이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위기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스쿨스타 자체가 이 위기를 좀 어느 정도 극복을 해가지고 내년에도 이렇게 스쿨스타 패스 리뷰를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 덕분에 이제 어느 정도 많은 분들께서 구독도 해주시고 다른 영상들도 시청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저한테는 이제 크게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감사한 컨텐츠 중에 하나인데, 내년에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에 보여드린 스쿨스타 패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2022년 스쿨스타 패스도 준비 열심히 해가지고 보여드릴 테니까 무엇보다도 사고 없이, 이번 달처럼 사고 없이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2022년 영상으로 다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